자, 좀 이어서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요, 10월 21일부로 전라남도 동부 지역을 계엄령을 선포해요. 그리고 진압군을 파견을 하죠. 진압군을 파견하는데 일부 진압부대는 반란군으로 돌아서 버려. 그리고 남로당계 중대장은 자신의 대대장한테 하극상으로 기관총을 갈겨서 죽이기도 해요. 막 뿌드드드 해가지고. 하지만 반란군은 결국 산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고립이 됐으니까 다 지리산으로 들어가 버려 가지고 이제 약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원래 계획은 이제 북한에서 밀고 내려오면요, 지리산 유격 정부에서 광주 사연대를 시작으로 여수에 14연대, 마산에 15연대, 지금은 창원이죠. 전주에 3연대, 군산에 12연대에서 일제히 반란을 일으키고, 영남 지역하고 태백산 유격 정부에서 대구 6연대를 시작으로 부산 5연대, 청주 7연대가 반란을 일으키고, 오대산 유격 정부에서 강릉 8연대, 춘천 1대대, 원주 2대대가 반란을 일으켜서 대한민국 전역을 멘붕에 빠뜨리자, 약간 이런 플랜이 있었어요. 물론 실현되지 못했지만. 그리고 그 반란 과정까지 성공한 부대는 14연대. 그리고 그 6연대의 경우는요, 원래 그 반란을 좀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실패를 해가지고 그 팔공산에 입산한 거야. 그래서 10월 그 1948년 10월 초에 그 대구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이거는 바로 이 6연대의 반란이었어요. 그리고 일단 북한에서도 안 내려왔어. 북한에서도 안 내려와가지고 결국 14인데도 그냥 너무 믿었다가 고립된 거야. 그리고 이제 국군은 육군 총사령관, 지금은 참모총장이지만 육군 총사령관 송호성 장군의 지휘관을 해서 반란군 토벌전투 사령부를 창설하고, 진압군은 대전 제2연대, 전주 제3연대, 광주 제4연대, 부산 제5연대, 대구 제6연대, 군산 12연대, 마산 15연대. 그리고 그 육군 비행대에 엘보 10대, 육군 기갑연대에 장갑차 20대, 해군 경비정 7척, 그리고 서울 및 각도의 혼성 경찰 병력 2개 대대. 그한개 사단급의 규모로 진압군을 편성을 해요. 한개 사단 규모였는데, 근데 그 반란군은 14연대 주력의 두 개의 대대인 1400명 더하기 홍순석의 2개 중대, 사연대의 1개 중대 등 160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병력 과잉 동원하고 그 뭐냐, 우군 각 부대 사이에 협조 체계가 좀안 좋았어. 그리고 사격 군기, 지금은 사격 군기가 있어요. 근데 사격 군기도 좀 문란해가지고 진압군끼리도 사격전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주요 도시를 수복한 이후에는요, 밤에 졸다가 실수해가지고 밤새 사격전이 일어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반란군이 이미 지리산을 다 들어간 이후에도 아군끼리 사격전 교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팀킬. 잠깐만요. 좀 막혀 있어가지고 제가. 제가 여기가 좀 계속 막혀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좀 이따가 좀 마르면 좀 한번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진압군 중에요, 사연대가 뭐냐, 21일 새벽에 구례 방면으로 북상하던 홍순석의 부대를 이제
핫구리에서 격파를 해요. 그래서 홍순석의 부대는 광양으로 가던 김지혜 부대하고 합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압군은 순천 탈환작전을 해가지고 22일에 순천을 수복해요. 그 이제 김지혜 같은 경우는 그 22일 오후에 광양의 옥곡면 백운산 기슭에서 이제 마산에서 출동했던 15연대하고 대치 중에 이제 연대장 최남근하고 만나요. 근데 이 과정에서 최남근이 그 행동지침을 듣기 위해서 포로로 가장해서 입산을 해요. 근데 그 여기서 이제 김지혜는 군내 지하 세력을 유지하라는 지령을 최남근한테 전달하고 최남근은 다시 탈출을 가장해서 하산해요. 물론 나중에 최남근은 이 사실이 발각돼서 총살. 그리고 진압군은 일단 여수 순천 회복에 집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현상하고 김지혜 등은 주력 부대는 이미 지리산으로 입산을 했고요. 전투를 회피했어. 원래 진압군의 작전은 지리산 입산 차단이었는데 이미 늦었어. 이승만 전 대통령은 맥아더의 초청으로 10월 19일에 일본에 갔었고요. 그 기타 주요 인사가 모였던 회의에서 국무총리였던 이범석 총리가 지도를 보면서 반란군을 몰리면 지리산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진압 작전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10월 21일 오후 10시부터 순천 시가지 수복 작전이 시작돼서 장갑 수색 중대를 선봉에 내세우고 이제 뭐 정찰기들은 상공에 띄우고 그래서 공격의 주역은 제3연대하고 12연대가 담당을 하고 그래서 반란군의 저항은 좀 미미했죠. 그래서 이제 여수하고 좀 다르게 순천에 도착한 반란군들은 이제 좀 순천을 장악한 즉시 빠져나가게 돼요. 그리고 순천에 남은 반란군의 숫자는 좀알수 없었지만 그 벌교 출신의 간부의 지휘하에 150명이 벌교를 후퇴하고 그래서 좀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순천의 완전 수복은 10월 23일 오전에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계엄군에서는요 11월 13일에서 14일까지 순천에서 군법 회의를 열어서 이제 검거됐던 폭도 피의자 458명 중에 101명은 무죄 석방, 79명은 징역 20년, 79명은 징역 5년, 그리고 102명은 사형. 그리고 전라남도 항모 당국은 순천 지방의 초등학교 불순교사 61명을 이때 파면해요. 자, 그 다음에 10월 24일 아침에는 여수 수복 작전에 들어가게 돼요. 이제 송호성 사령관은 이제 원래는 이승만하고 이범석하고는 다르게 좀 온건하게 진압을 하고 싶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반란군은 이제 안내원들을 그 김지혜 등이 곳곳에 남겨놨던 안내원들의 안내를 받아서 지리산으로 입산하는 데 성공해요. 근데 문제는 반란의 주력 부대는 여수에 있다. 이런 확신만 생기고 차단선을 풀고 여수만 노리게 된 거야.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반란군들은 오히려 피해를 안 받고 지리산으로 입산해버려요. 그래서 여수에는 북한군이 남진해서 오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고 그래서 여수 인민위원장 이용기 등밖에 안 남게 된 거야. 여수에는 오히려. 그래서 진압군 사령관은 송호성에서 김백일로 바뀌게 돼요. 강경파로. 그래서 근처에 차단선을 갖고 있던 군부대까지 싹싹 긁어와서 이제 여수로 진격을 하고요. 물론 여수에는 이미 주력부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매복을 당했던 미평리는 무혈 점령이 돼요. 그 미평리는 그 뭐냐? 여수에 그 뭐냐 미평동이 있어요. 그 둔덕동을 넘어가면 미평동이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 미평역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역이 됐죠. 그래서 미평리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 이제 26일 아침에 여수 시가지를 박격포 사격을 해요. 장갑차들이 돌진을 해요.
그래서 여수에는 무장폭도들이 남아있었지만 피해는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해상에서 LST 선상에 타고 있던 5연대 박격포가 이제 12연대를 강탈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진압군은 시내 중심부를 탈환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27일 여수 남국민학교에 진압군 사령부가 설치돼요. 여수는 그래서 27일에 수복이 돼요. 그리고 이제 경찰 부대가 이진으로 도착을 해서 그 동료 경찰하고 그 가족들이 학살을 당한 걸 보고 이제 멘붕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군경이 합동으로 보복 학살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요, 그 화순하고 나주에서까지 민간인 학살 작전이 벌어지게 되고, 이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이 되어서야 국가가 책임하고 배상을 하게 돼요. 그리고요, 1948년 11월, 이제 지창수가요, 잔여 병력들을 이끌고 백운산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병력 600명이 집결을 하고요. 그 뭐냐, 14연대 반란군하고 4연대의 일부 병력, 동조하는 좌익 세력까지 그 4,000명이나 되는 수의 병력이 이제 없어진 거야. 그래서 여수 순천 19 사건이 그 일어난 지 열흘도 안돼 가지고 군대의 규모가 20%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병력 중에 그래서 400명은 진압군하고 싸우다 죽고 2,800명은 생포돼서 재판에 넘어갔고, 그 1949년 1월 10일까지 군사 재판이 열려서 410명은 사형이 선고되고 즉결 처분됐고요. 그리고 568명은 종신형으로 대전교도소 등에 분산 수감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병사들은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고 수감이 됐어요. 근데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이 과정에서 전부 총살을 당해요. 그리고 지리산에 입산한 이후 반란군은 이제 빨치산이 되죠. 그 남로당 중앙에서 보낸 이연상이 사령관이었고, 이제 그 구례군당 등 지방의 좌익 세력들이 대거 지리산으로 입산을 해요. 그래서 당이 나름 군을 지휘하기는 해요. 자, 이제 그렇고요. 그 뭐냐, 이제 반란군의 경우 14연대 색깔이 거의 없어졌다시피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고요. 그렇고요. 근데 이제 남로당 여수지구위원장 이용기의 운명, 일주일 뒤 여수 근교 석천사 뒤에 말의 산에서 소나무에 목을 맨 시체로 발견됐어요. 자살한 거죠. 그러니까 이용기 같은 경우 왜 반란군을 따라서 들어가 지리산으로 안 가고 왜 자살했을까? 근데 아마 이용기도 처음에는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각지에서 다른 국방군들이 호응하고 38선에서 인민군이 내려오기로 굳은 약속이 되어 있었다, 이 말만 믿고 있었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기만당한 것을 알게 되고 참담한 심정에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이 된 거죠. 그리고 다른 여수 지구 위원들은 체포돼서 처형돼요. 자, 그리고 저 1948년 10월 중순에서 11월 초순, 이 사이에 14연대의 반란군 600명이 이제 그 그리고 이제 여순 지역의 좌익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앞에서 1,000명 정도가 광양의 백운산 또는 이제 지리산, 구리의 지리산에 입산을 해요. 그런데 이후 이제 국군의 진압 작전하고 민심 이반, 약속되었던 북한의 지원군 부재 등으로 이제 세력이 약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 현상은 반란군을 정규전처럼 운용하는 그 실책을 저질러요. 그래서 그의 말에는 350명,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지 겨우 반년 만에 1949년 4월 200명 정도만이 남아서 이제 지리산 일대에 분산 고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리산에서 유격 활동을 펼치던 반란군은 그런 진압군의 승전으로 좀 이제 열세가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남아있는 잔당들은요, 한국전쟁 전후로 빨치산 활동을 해요. 근데 문제는 지창수는요, 지리산으로 입산하는 이현상의 명령을 거부하고 두 개의 중대를 여수에 잔류시켜서 지역방어를 하다가 이제 11월 이후 그 금싸라기 같은 봉기군 주력의 분산과 무모한 지역 점령으로 인한 희생의 책임을 물어서 호된 비판을 받고 이현상으로부터 모든 지위를 박탈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후미를 따라다니죠. 그리고 그 1949년 2월 지리산 기슭으로 내려온 경상남도 화동군 화계면 지금의 우리 그 화계장터 있는 거기에요. 국군 토벌대에 의해서 발목에 총을 맞고 총상을 입고 이제 생포가 돼요. 근데 원래 교전 중에 생포되면 총살이 보통이긴 한데 반란 주모자였던 이유로 그 자리에서 총상이 안 되고 군법 회의를 가게 됐어요. 군법 회의 가게 됐고요. 그리고 그 뭐냐? 근데 문제는요. 그 지창수의 가문은 광주에 이름난 부호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창수의 가문은 일단은 재력을 동원해서 사형을 면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어요. 하지만 한국전쟁이 터지고 나서 낙동강 전선이 위태로워진 1950년 8월 중순, 결국 이들은 모두 처형당하죠. 숙청된 이유는요,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고, 북한의 지원군 소식이 없고,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대규모 군경 토벌군의 압박으로 인해서 반란군이 전위를 상실했고,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선택됐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화계면으로 내려가라. 이런 거지. 그리고 1949년 4월 9일 새벽 2시 30분. 김지회, 홍순석 등의 29명은 산내면 반선리 선술집 금판정에서 술집 주인 신고로 출동한 군경하고 이제 충돌하게 돼요. 그래서 홍순석 등 정치부장 후방부장 중 17명은 그 자리에서 사살되고 7명이 포로가 돼요. 그래서 김제하고 그의 부인 조경순도 같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김제하고 조경순의 시체는 발견을 못했어요. 그리고 김갑순 1등 상사가 4월 13일에 조경순 등의 일당을 생포하고 그녀를 신문을 해가지고 김제의 행방을 추궁을 했어요. 그리고 600m 정도 떨어진 야산에서 까마귀한테 훼손됐던 시체 한 구를 찾아냈는데 문제는 그 시신이 김지회의 시신이었던 거예요. 반선리 전투에서 총상을 입고 그 죽었는데 창자가 밖으로 나오는 등 시체가 훼손된 거야. 그래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 가지고 조경순을 데리고 와 가지고 야, 네 남편이냐? 확인해 봐. 그리고 계속 확인을 돼서 김지회였던 걸로 확인을 하고요. 조경순의 경우는 생포 후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다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직후 형무소에서 처형돼요. 참고로 최경순은 아니 조경순은 김지혜가 사연대 시절에 이제 남로당의 제주도당 소속이자 전남도당과의 연락책이었던 이제 전남 도립병원 간호원이었던 그 조경순은 포섭 과정에서 꾀병으로 입원을 했어. 근데 조경순이 이쁜 거야. 그래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한 거야. 그랬던 거예요. 참이 사랑이란 건참 무서워. 그 야인 시대에서도 그 정진영을 그 김혜숙이라는 여자가 사랑을 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동무를 사랑합니다.
이랬고. 자, 그래서 한국전쟁 직전에는요, 이 현상 휘하에 그 지리산 인민 유격대가 이제 70명에서 80명밖에 안 남게 돼요. 그리고 그 14연대 반란군 출신은 이영희, 이진범, 김응보, 그 송관일, 김금일 등이 남았어요. 그리고 반란군은 공식 기록상에서 392명이 사살되고 2298명이 투항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요, 지리산 유격정구 사령관인 이현상도 결국은 토사구팽이 돼요. 왜냐면 지리산에서 5년 동안 빨치산 사령관으로 행세를 하다가 이제 남로당 출신의 김일성 지지파로부터는 이제 출당 조치가 돼요. 출당 조치가 되고, 그래서 혼자서 지리산을 배회하다가 1953년 9월 군경 토벌대에 의해서 사살돼요. 근데 이 군경 토벌대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됐냐면요, 빨치산 출신인데 국군에 투항했던 사람들로 토벌대를 구성한 거야. 팀킬을 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빨치산이 워낙에 신체적 능력이 좋아가지고 그 빨치산 출신의 투항 병력으로 추격대, 그 토벌대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이미 1953년에는 박헌영 등의 남로당이 숙청이 될 때였어요. 그래서 그 박헌영의 오른팔이었던 이현상은 김일성의 눈밖에 이미 난 거지. 그래서 그 북한에서 누군가가 내려와서 뭐 누군가를 죽였을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돼요. 참고로 이현상은 1951년 말그 군경이 1차 대공세를 펼쳐요. 왜냐면 1951년 봄에는요, 그때 일사후퇴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북위 38도선 이남을 다시 재탈환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휴전선이 왔다가, 휴전선, 지금의 휴전선이 형성이 될 때까지 전선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남부군이 전부 다그 박살이 나요. 그래서 김지휘 부대하고 박종화 부대로 이제 부대가 재편이 돼요. 그래서 김지휘 부대는 이현상의 직속 부대로 끝까지 그를 지켰는데, 박종화 부대는 그 문제는 이제 남로당이 숙청이 되면서 김태규가 부대장이 되고 995 부대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전남도당 구례군당 산하로 소속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995 부대는요, 1953년 말 이제 군경 토벌대가 한국전쟁이 끝나고 제2차 대공세를 벌였을 때 이제 김태규가 투항을 해요. 그래서 14연대 반란군과 남부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이 사건이 끝난 이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제1공화국은 반공 노선을 강화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해 12월 국가보안법이 통과가 돼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군부에서 숙군 작업이 시작돼요. 군부에서도 숙청을 하는 거야. 왜냐면 이 과정에서요, 1954년 대한민국 국군 중에서도 현역 군인의 5%가 잘려요. 억울하게 붙들려간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물론 나중에 석방돼가지고 장성까지 진급한 사람도 몇명 있었지만, 그 무고하게 목숨을 잃거나 고문으로 인해서 장애를 입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은 신원조회조차 제대로 안 됐다가 엉망이었던 군부를 다 잡았지만 억울한 희생을 당한 사람도 적지 않았죠. 그래서 이때 그 15연대 그 15연대장 15연대 그 뭐냐 그 대대장 그 사람 있잖아요. 그 14연대 들어갔다가 그 뭐냐 탈출하는 식으로 나왔다. 그래서 자기 살아남았는데 결국 이때 숙청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이 사건이 북한에서 남로당 지도부의 지시로 일어났다는 얘기가 있지만, 북한의 남로당에서도 뭐 이런 건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남로당도 그
뭐냐, 지상파 라디오 뉴스를 듣고 이거 알았으니까. 거기에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나고 사병들이 장교들을 죽이고 일어났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후 대책이 없었고 순식간에 와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그 뭐냐, 남로당은 모조리 이제 우리나라 국군 내부의 좌익계열들 모조리 색출돼서 숙청이 됐기 때문에 남로당은 타격을 엄청나게 받았죠. 그리고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요, 이제 북한에서요, 이제 휴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쵸, 좌익 세력이었죠. 왜냐면 사연대하고 14연대가 좌익 세력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패전에 대한 책임 공방이 있었을 때그 연안파, 남로당파, 소련파는 이 사건의 그 결과를 좀 아쉬워했다, 그런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결국 이 여수순천 10, 19 사건은요, 김일성 일파가 남로당계를 숙청을 할수 있었던 빌미가 돼버려요. 결국 김일성에 의해서 숙청을 당해요, 남로당이. 그래서 박헌영은요, 그 여순 사건은 내가 미군과 짜고 대한민국 군내 세포조직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일으켰다, 내 사상적 기반이 나빴기 때문이다 하고 진술을 했는데, 문제는 김일성 마음에 안 들면 사상적 기반이 나쁜 거잖아, 걔네는. 박헌영은 1946년에 월북했고요. 김일성과는 다르게 군사적으로 뭐가 없는 탓에 정치적으로 위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로당을 통해서 군사력을 강화할 목적은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 여순 사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좌익 세력이 색출이 됐고, 어쩌면 그 덕분에 한국 전쟁 때 대한민국 정부가 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이 문제를 알아내가지고 군내 좌익 세력들을 이제 숙청을 했거든요. 여순 사건 이후로 대한민국 국군의 5%가 숙군 작업으로 숙청이 돼요. 그래서 반공 성향의 군 문화가 정착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막 훈련을 하면요, 그 피아식 별대에 막 필승, 멸공 막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게 거기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좌익이라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저기 님도 숙청되고 싶으세요? 어쨌든 그래서 이 숙군 작업은요, 군의 우리나라 군대 파벌 가운데 만주군 출신들이 중요 보직에 그 포진이 돼요. 만주군 출신들이 여순 사건 진압에 좀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어감 마음에 안 들거든요. 조심하세요. 나 팬이라고 숙청 대상 예외는 아니에요. 팬도 숙청될 수 있어요. 그렇고요. 남로당은요, 남조선 청년 노동당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정당인데 남한에서 활동했던 단체죠. 1차 경고가 아니고 마지막 경고예요. 그리고 이 숙군 작업이 반공 이데올로기 확립과 좌익 세력을 척결한다는 대의 명분이 있었는데, 문제는 실질적인 목적은 이승만 정부의 확고한 군 장악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반공, 그 뭐냐, 공산주의 성향을 갖고 있었던 군인뿐만 아니라 반국가 세력들도 같이 숙청이 돼요. 그래서 그 나중에요,
여수 지역도 아니고 순천 지역도 아니고 저 멀리 있던 세력의 그 좌익 세력들까지 여순 사건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서 일제히 숙청을 당하게 돼요. 그쵸. 북한은 남로당을 알게 되죠. 왜냐면 남로당의 수장이었던 박헌영이 1946년에 월북을 하거든요. 월북을 한 다음에 서울하고 계속 연락을 취하거든. 박헌영이 1946년에 월북을 해서. 물론 박헌영은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한 그 책임을 추궁을 당해가지고 김일성에 의해서 숙청을 당해요. 그렇구요. 그래서 지금도 여수하고 순천, 전라남도 동부 지역은요, 당시의 사건을 기억하거나 이를 전해드는 사람이 많아요. 이중간첩이었다기보다는 사회주의자였던 거 맞아. 연락을 받은 거죠. 왜냐면 그 남로당은 남한 쪽에 세력이 많았던 거니까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은 거죠. 연락망이 있었으니까. 그래서요, 전라남도 동부 지역에서요, 군인들이 훈련을 이유로 무장을 하고 돌아다니면요, 한 마디씩 뭐라고 하는 어르신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술 마시고 군인들한테 행패를 부리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이 여순 사건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라남도 동부 지역의 어르신들한테는 군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요. 자, 이에 대해서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범석은 그 청산리전투에서 활약했던 그 이범석 맞아요. 그 이범석은 이게 극우와 극좌의 합작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이 극우라는 단어는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삭제가 돼요.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김구는 이승만 계열이 아닌 백범 김구의 계열이라는 거야. 1949년에 백범 김구도 안두희 소위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죠. 경교장에서. 그 강북 삼성병원 안에 경교장이 있거든요. 강북 삼성병원에 그 경교장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백범이 암살당한 장소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창문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구요. 어쨌든, 그러니까 여순 반란이 북로당과 북조선 청년노동당, 김일성이 있는 당이었어요. 북로당과 소련의 지시라고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승만 세력의 눈엣가시였던 김구의 지시라고도 하고 싶어. 정치적인 이유로. 그래서 이걸 섞은 거야. 그래서 극좌하고 극우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일으킨 사건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자, 다만 김구가 북측과 짜고 일으켰다는 설에 대해서는 이건 신빙성이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당시 정부는요, 극우든 극좌든 생각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다. 극과 극은 통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실체와 관계없이 잘 되면 자기 국로, 안 되면 정치적인 적 팀한테 뒤집어 씌우는 게 일반화가 돼 있거든요. 자, 그렇구요. 제14연대장은 오동기였는데, 그 이후에 박승훈이 후임 연대장으로 임명이 됐었고, 그리고 이후에 제4연대장은 이정일이 됐어요. 이정일은 나중에 이성가로 개명을 하고요. 그 제4연대는요, 여순 사건이 일어난 이후 제20연대로 부대 이름이 바뀌어요. 자, 그 이후 무자비한 학살이 일어나요. 학살이 낳은 학살, 증오가 낳은 증오.
학살은 없고 증오는 났죠. 저는 경고 한 번밖에 안 해요. 자, 그래서 이 여순 사건에 대한 진압 과정을 저렇게 그려낸 거고요. 그래서 이 주변에 다 태워요. 그래서 이 사건의 여파로요. 이때 여수는 엄청 초토화가 돼요. 여수가 지금의 좀 나름 규모가 큰 도시가 되고 해양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게 된 계기는요.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이 되고 남동 임해 공업 지역에 여수하고 순천하고 광양이 포함이 돼요. 그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있죠. 여수에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그 순천에 가면 그 율촌산업단지가 있죠. 왜 경고를 무효화시킨다고 하죠? 나는 무효화 그런 거 없는데. 그래서 그쵸. 민간인들도 여기서 많이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남동임해 공업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여수, 순천, 광양 지역에는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광양에 포스코가 있죠. 왜 내가 정치적 성향이 좌파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특정 지지 정당이 없거든요. 나 특정 지지 정당 없는 사람인데 왜 나를 좌파로 몰아세우는 거죠?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나 정치적으로 중립이거든요. 물어보는 것도 조심하세요. 지금 내 마우스에 지금 손이 가 있어요. 국사를 공부하면 좌파가 된다고 국사 선생이 그래요? 그 국사 선생이 문제구만. 그리고 그 국사 선생한테 배우게 되면 또 위험할 수가 있겠는데? 누가 그래? 좌파가 돼야 당연하다고. 말 조심하세요, 지금. 남이 얘기한 거를 전달을 한다고 해도 님도 지금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님도 책임 면할 수 없어요. 그 생각 그냥 묻어버렸어야 돼. 말 잘해야 돼요, 지금. 자, 14연대하고 남로당 당원에 의한 학살은 결국 서북청년단과 국군이 토벌을 명목상으로 대량 보복을 하게 되고 결국 여수하고 순천의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어요. 강북 종로학은 누구예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그런 말을 어쨌든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지금 님이 잘못됐거든요? 나한테 좌파냐고 먼저 묻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잘못에 대한 경고 조치로 다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조치로 책임을 한번 드릴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때 반란군은 이렇게 생포가 돼요. 이렇게 생포가 되고 그 이후에 다 총살이 되고요. 그리고 민간인들은 이렇게 됐어요. 남녀노소 다 모여가지고 어린이들까지 철저히 조사해서 그 사상 검증을 시켰어요. 학교에 다 모이게 해가지고 사상 검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운데 길이 갈려 있고 그쵸, 남로당이었던 거지. 여기서 왼쪽으로 분류된 사람은 살아 있고 오른쪽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부역자 혐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뉘었던 사람들은 12월 1일 이들 중에서 89명이 총살됐고요.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은 교정에서 학살이 돼요.
어쨌든 내가 좌익이냐고 이제 더 이상 물으면 님은 바로 블랙되게요. 한번 경고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간인은 이렇게 죽고 민간인의 유가족이 어떻게 이 시신을 갖고 온 거야? 자,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48년 11월 5일자 동아일보를 통한 담화에서 남녀 아동까지라도 일일이 조사해서 불순분자는 다 제거하고 조직을 엄밀해서 반역자 사상이 만연하지 못하게 하리니 앞으로 어떠한 법령이 혹 발포되더라도 전 민중이 절대 복종해서 이런 속행이 다시는 없도록 방해해야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등한히 하다가는 자상 잔멸로 사망의 화를 피할 자가 몇이 아니될 위험성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하고 발표를 해요. 당시 구례의 대한청년단 당원이었던 김대홍 씨는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죄 있는 사람은 살았고 죄 없는 사람은 무조건 총살시켜서 죽였다. 그러니까 당시 좌우익이 학살 행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거야. 총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총이 없었던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한국 전쟁 때 발생한 학살까지 다 포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수가 점령된 이후 그 반란군은 경찰관하고 그 우익 진영을 인사하는 검거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익 인사 그리고 경찰 그들의 가족들까지 다 죽였어요. 이때 경찰이 74명이 죽었고요. 인민재판으로 죽은 민간인이 또 수십 명 있었어요. 진압군에 밀려서 지리산으로 후퇴할 때까지 3일 동안 비공식적인 학살을 제외하고 기록적으로 남은 공식적인 즉결 처분과 인민제압으로 도합 150명이 죽어요. 그리고 순천으로 향한 반란군은 네. 이때는 그 14연대 남로당 당원들이 우익 인사의 가족들을 죽인 거야. 10월 20일 순천으로 갔던 반란군은 이제 여수보다 학살의 규모가 컸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요. 순천은 지금도 그 교통의 요지예요. 전라남도 동쪽 지역에서 순천은 지금도 교통의 요지여가지고 구례 방향, 광양 방향, 구례 방향, 광양 방향, 그 광주 방향, 목포 방향, 그리고 여수 방향 다섯 방향으로 교통이 나 있죠. 그래서 그 여기서 경찰관 70명을 경찰서 앞마당에서 학살하고 그리고 우익들과 그 가족들까지 앞에서 총 900명을 죽여요. 그리고 남원, 광양, 보성, 벌교, 고흥 등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인민위원회를 세우고 우익들을 죽여요. 그래서 군별로 한 10명씩이 죽어서 한 200명가량이 이 과정에서 또 죽어요. 자, 그러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여수는 전통적으로 우익이 우세했던 지역이기는 해요. 그래서 남로당원들이 그 뭐냐 좀그 남로당원들이 좀 약했어, 여수는. 그래서 우익의 탄압이 좀 별로 적었어요. 근데 순천은요, 좌우익이 몇년 전부터 계속 크게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보복 살상이 이전부터 있었어요, 순천은. 그러고 반란군하고 그 추종 세력. 그러니까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요, 여수하고 순천에서요, 반란군하고 추종 세력들은 초반에 이미 다른 도시로 진출해서 나가버리거나 지리산으로 입산해버렸어요. 그리고 도시에 남아있던 좌익 세력들은 이들은 경찰관하고 우익 세력들을 무려
1,300명을 죽였어요. 근데 당시 방송하고 신문은요, 반란군이 3,000명 이상의 주민을 학살했다고 보도를 해요. 근데 국방부에 의해서는 7,000명이라고 발표가 되고요. 다음에 전남의 보건후생부는 이재민 구호 자료에서 여수 등 7개 지역에서 2,633명이 사망하고 4,325명이 행방불명됐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7,000명가량이 이 과정에 죽었다 하고 추정을 해요. 그리고 좌익 세력이 죽인 사람은 1,300명.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좌익의 학살은 공식적인 직결처분과 인민재판만 인정한다는 편향적인 발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통계가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군의 주력이 학살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진압군의 경우보다 더 수치가 적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반란 당시에 정부의 평소에 정부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좌익 성향의 사람들이 이들한테 협조를 해버리는 바람에 사건이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반란군에 의해서 살해된 민간인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수의 민간인들이 처단이 돼요. 어쨌든 쌍방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의 숫자는 반란 중에 군인들의 숫자보다 절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좌익이 먼저 사상 청소를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진압군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익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겠죠. 보복사륙을 했겠죠. 더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진짜 이데올로기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제주 4.3 사건도 그렇고 여순 사건도 그렇고 총을 들고 있으면요, 양편 다 총을 들고 있으면 양편이 다 죽어요. 다만 반란군은 여수 순천에 있었던 미국인 선교사나 군사 고문단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해요. 지들 말로는 그렇지.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얼마나 망언을 했냐면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린 국민 학생까지 반란군에 가담해서 총을 들고 저항했고 좌익인 아들이 우익인 아빠를 쏴서 죽였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뇌피셜 이외에는 어디서도 출처를 찾을 수 없는 괴담이 막 퍼진 거예요. 그리고 정부 요청으로 취재를 나갔던 사람도 헛소문을 막 퍼뜨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고생들이 막 오빠 하면서 군인을 불러 다가가니까 치마 속에서 군인을 불러니까 군인들이 다가가니까 치마 속에서 권총을 꺼내가지고 탕 했다는 기사도 이때 나왔어요. 그리고 여경 3명 이상이 강간된 이후 죽었다는 이야기도 퍼졌어요. 근데 이거는 실전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한국전쟁 때의 인민재판 사례하고 좀 뒤섞여서 그좀 정확한 소식, 그 팩트가 좀 불분명해요. 그렇고요. 그 일부 진압군들은 지리산에 진압차 들어가다가 전라남도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 반란군인 척하면서 학교 운동장은 뭐야? 하고 반란군의 명령에 따라 모였으니 니들 좌파네? 하면서 집단 학살을 한 거야. 어쨌든 근데 마을 사람들 진짜 불쌍한 거지. 그 군사들이 반란군인 줄 알고 인민군 만세! 했고 진압군인 줄 알고 대한민국 만세!
했는데 막상 반대쪽이야. 그러면 총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야. 그렇고요. 뭐냐? 근데 이제 군인들이 와도 집안에 틀어박혀서 안 나왔다면? 그러면 학교 운동장에 집합하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죄로 다 분류가 돼가지고 집집마다 군인들이 수색해서 쏴서 죽이든지 아니면 어디 뭐 쌀자루에 숨어 있으면 칼로 푹 찔러. 그리고 뭐 자루 안에 숨어 있으면 칼로 푹 찔러서 핏자국이 나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각 섬에서 이제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와서 이제 학교 운동장에 이제 섬에서도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와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는 구덩이를 팠어요. 그래서 그 속옷만 입고 무릎 꿇고 앉아서 이제 경찰관 가족과하고 우익 청년단은요, 이제 좌익 동조자들을 손가락질을 해요. 죄다 하면 지목된 사람들은 철사에 5명씩 묶이고 한꺼번에 사살돼요. 그리고 죽으면 바로 구덩이로, 그러니까 구덩이 앞에 딱 있어. 구덩이 앞에 그 구덩이를 바라보고 엎드려요. 그 다음에 뒤에서 총으로 탁 쏴서 떨어뜨려. 그리고 어느 정도 쌓이면 장작을 넣고 기름을 넣고 불태워요. 그리고 다른 쪽에 있던 여자하고 노약자들은 이걸 지켜봐요. 근데 각 지방의 면장들은요, 군경 앞에서 의무적으로 우리 동네에 몇 명의 좌익이 있었다 하고 지목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면민들 중에서 좌익 30명을 출연해라. 뭐 이런 할당량이 있었어요. 지역별로 다 달랐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할당량을 내렸다는 거야. 숫자를 정해놓고 출연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할당량보다 숫자가 적어진 인원이 색출되면 또 누군가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서 인원을 채워야 되는 거야. 많아져도 그것대로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 반란군이 군청 창고를 깨가지고 나눠준 쌀을 받아먹은 사람들이 불쌍하게 좌익으로 몰려가지고 사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면장들은요, 어쩔 수 없이 고른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 자기 말에 고분고분 안 따랐던 사람들을 지목해서 죽였어요. 그렇구요. 자, 이 사건에 대한 여파로 안 그래도 불길한 숫자로 취급받았던 숫자 4는 대한민국 육군의 독립부대명에 절대로 안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군단이 없고 사사단이 없고 사여단이 없고 사연대가 없는 거예요. 14연대는 당연히 없어지고, 그리고 그 사연대의 경우는 20연대로 이름이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의 경우 한번및 중대급 이상의 육상 부대 번호에 살을 넣지 않아요. 근데 해군의 경우는요, 한국 전쟁 당시에 한번이 사였던 함정들이 우연히 영 좋지 않은 사건을 겪은 거야. 그래가지고 뱃사람들이 원래 좀 미신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사기 영향을 좀 크게 주기 때문에 해군에는 한번이 사인 함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의 여파로 6연대는 일부 반란을 일으켰고, 이들은 지리적 영향상, 네, 14연대는 없어지고 아예 폐지하고 4연대는 20연대로 바꾸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군부대에는 숫자 4가 들어가 있는 부대가 아무도 없죠.
10의 자리든 1의 자리든 4가 안 들어가 있죠. 3, 4단 다음에 바로 5, 4단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지리적인 영향상 그 뭐냐 지리산 대신 그 백두대간 팔공산으로 들어가가지고 남도부부대에 합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육연대는 없어진 거예요. 육연대도 반란의 여파로 없어졌어요. 그렇고요. 그렇고 그 여수에 가면요. 애양원이 있죠. 그 여수에 그 애양병원이 있어요. 그 여수공항 뒤쪽에 애양원이 있거든요. 한센병 환자 치료시설이 있어요. 애양병원. 여수공항 뒤로 가면 있어요. 그 거기에 가면요. 그 시절에 그 애양원을 운영했던 분이 손양원 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이 이 사건 때 좌익계열 학생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왜냐면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이 우익 성향의 학생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고, 다른 얘기가 있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 순천 사범학교는요, 좌우익으로 나뉘어져서 대립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은 기독 학생회 소속이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인 손동인 학생은 그런 논란에서 좀 떨어져 있었고요. 손동인 학생을 죽인 이유는 그 미제에 앞장선다는 황당한 이유. 그리고 그 손동신 학생은 손동인 학생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죽였어.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아무래도 그 개신교 신자고 기독 학생회를 이끄는 입장이었던 것 때문에 좌익 성향의 사람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북한은요 지금 종교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하여간 그래서 그 이후 당시에는 손동인, 손동신 형제를 죽였던 좌익 학생 중에 한 명이었던 안재선의 경우는 이 나중에 좀 이제 참회를 하고 참회를 한뒤 손양원 목사가 안재선을 양아들로 받아들여요. 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슬픈데 손양원 목사가 진짜 대단한 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는 데 관여했던 안재선 씨를 그 용서하고 양아들로 받아들여요.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한국 전쟁이 터져요. 한국 전쟁이 터지고 손양원 목사는 그 한센병 환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양원에서 피난을 못한 거야. 그래서 그 교회에 남아 있다가 여수에 쳐들어왔던 인민군한테 총살당해서 죽었어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거죠, 결국 손양원 목사는. 그리고 지금 그 애양원은 그 현재 그 애양 재활병원으로 그좀 나름 규모 있는 병원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 여수공항 뒤쪽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현재 사건이 처음 발생했던 14연대의 주둔지는 여수 신월동으로 현재는 한국화약의 여수 공장이 있는 동네예요. 그리고 이 여순 10.19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대한민국 해병대가 창설이 돼요. 왜냐하면 당시 그 아무래도 해양도시다 보니까 진압 과정에서 조선 해안 경비대가 동원이 됐는데 함승 조원들을 해군 육전대처럼 차출을 하거나 국방 경비대를 태워서 상륙시켜서 운영하는 등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했던 거야. 그래서 육군하고 해군하고 연계력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해군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지상전하고 상륙전 병력이 필요해진 거야. 지상전 및 상륙전. 그러니까 해군은 배를 타고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해군에서도 육지에 상륙해서 지상전을 펼칠 수 있는 병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해군의 손원일 제독이 이를 추진을 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해병대가 창설을 했고, 그리고 이 해병대는 1950년 한국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에 기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여순 사건 때 육군 간호장교단이 또그 창설 이래 최초로 활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간호사 면허 국가고시를 시험을 보는 분들은요, 이 크림 전쟁하고 함께 이 여순 10·19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꼭 나와요, 국가고시에. 크림 전쟁이 나오는 이유는 나이팅게일이 유명해진 사건이 바로 이 크림 전쟁이잖아요. 그 야전 간호사로 본격적으로 활동한 게이 크림 전쟁이잖아요. 나이팅게일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이때 활동을 했고, 그래서 그 간호사들이 간호학을 배울 때그 뭐냐,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하잖아요. 의대생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을 하고, 그 간호학교 그 간호대학 그 간호대생들은 그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해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참고로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이 사건에 연루돼서 체포된 적이 있어요. 왜냐면요,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은 당시 집안 어른들이 정해졌던 사람 김호남 씨하고 결혼을 해서 박재옥이라는 딸을 이미 낳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숨기고 그 이현란 씨하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참고로 이현란 씨는 원산 출신이지만 공산당이 싫어서 월남을 했는데, 이 사건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체포가 되면서 박정희한테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이현란 씨는 그 결혼하지 못하고 끝내 헤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후 한국전쟁 때 피난 과정에서 이현란 씨는 이제 대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아주 우연스럽게 한번 마주친 거를 빼고는 다시는 만날 일이 없었죠. 그리고 이현란 씨는 이후 그냥 고등학교 교사인 일반인하고 결혼해서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면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후 대대적으로 벌어진 그 숙군에 협조해가지고 이때 살아남아요. 이때 살아남고, 뭐냐,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 이후 유경수 씨하고 결혼해가지고 박근혜 씨하고 박근영 씨등 자녀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이 김호남 씨는요, 그 1936년부터 1950년까지 박정희 씨하고 결혼 관계였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박재옥 씨의 친엄마고요. 그래서 유경수 씨는 영부인이었지 마지막 부인이었던 거야. 그래서 박정희의 첫 번째 부인은 김호남이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내연녀는 이현란 씨. 그리고 이제 김호남 씨하고는 그 원래 결혼 관계였는데, 그 이런 내력을 알고도 이경영 씨하고 유경수 씨 모녀는 이 결혼을 밀어붙인 거야. 왜냐면요, 이때 사주를 봤는데 그 뭐냐, 그거를 이제 얘기할 거예요. 이혼한 경력이 있는 남자를 만나면 사주가 중화돼 가지고 남편 복이 매우 좋아진다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남편은 대통령이 됐지만 유경수는
광복절 기념식 때총 맞아서 죽고, 박정희는 10월, 1979년 10월 29일에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한테 총 맞아서 죽었죠. 그렇고요. 참고로 김호남 씨의 그 부친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빠인 박성빈 씨하고 친구 관계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들끼리 이미 짝지어놓은 거야. 그래서 결혼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 20살, 김호남 씨는 17살이었는데 그 이듬해 박재옥 씨가 태어난 거야. 왜냐면 일제 강점기 때는 당시 10대 후반에 결혼을 했어요. 왜냐면 그 정신대 위안부 안 끌려가려고 10대 후반에 결혼을 시켜버린 거야. 위안부 안 끌려가려고. 문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호남 씨하고 결혼을 마음에 안 들어 했다는 거야. 근데 애는 왜 나왔을까? 그래서 원래 좀더 나이가 든 뒤에 잘게 하고 맞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박성빈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47살에 낳았거든요.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막내가 장가가는 거는 보고 가야겠다면서 결혼을 시켜버린 거야. 실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호남 씨하고 결혼하고 2년 뒤에 박성빈 씨가 죽어요. 1871년 6월 6일에 태어나서 1938년 9월 4일에 죽어요. 그렇고요. 이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심상수학교 교사였거든요. 경상북도 문경에. 근데 이때 막 진짜 학부형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더라고. 막 가끔 막걸리도 마시고. 근데 이때 좀 나이가 됐던 학부형이 있었는데, 그래서 혼남이 나온 거야. 근데 그러다가 이제 술자리에서 아 그럴까요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좀 가고 나서 저기 어르신, 실은 제가 고향에 아내가 있어요. 그럴 만큼 반강제로 했던 결혼을 밖에 공개를 안 했던 거야. 근데 문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타지에서 교직 생활하면서 김호남 씨한테 월급은 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방학 때 고향에 어쩌다가 와도 부인하고 마주치지 않았어. 딸은 박재옥 씨는 김호남 씨가 다 키웠어요. 그리고 가끔 곱게 차려입은 할머니가 박 선생님을 찾아왔다 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제자들이 증언을 했는데, 박정희 씨의 엄마인 백남이 씨였다는 거. 그리고 이게 너무 심했던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처럼 고향에 내려왔을 때 그의 형인 박상희 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때려가지고 야, 너 부인하고 하룻밤 보내 하면서 제주씨 방에 넣어버려.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주군에서 다카키 마사오라는 이름으로 복무를 할 때도 세교로는 안 했는데 김호남 씨한테 안부도 안 전해. 그 다음에 이제 육사 교관으로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1948년부터는 총각 행세를 하면서 이현란 씨하고 동거를 해요. 그리고 김호남 씨한테는 부인, 우리 이혼하자. 근데 그때마다 김호남 씨는 거부를 해요. 근데 이때 이제 이현란 씨는 나중에 인터뷰를 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있다는 그 소문이 있었지만, 내가 그때 애 낳을 새가 어딨어? 차라리 애가 있으면 붙잡혀서 못 나왔을 거야. 한 거지. 그 이제 그 십십 여순 사건으로 인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투옥된 뒤에 이현란 씨는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별을 통보했죠. 그렇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국군으로 복귀한 것을 알고 놀라지, 낙동강에서. 그리고 그때에 들어와서 김호남 씨하고 박재옥 씨가 있다는 걸 뒤늦게 한 거야.
그러니까 헐 소름 하면서 헐이 사람 유부남의 애까지 있었어? 근데 나하고 동거한 거야? 더러운 남자였네? 이런 거지. 그 이후 그 뭐냐? 그다음에 이제 전쟁 중이었잖아요. 전쟁 중이었다 보니까 친척들이 도망치기 바빠가지고 아무도 자기의 이혼을 방해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래서 김호남 씨를 찾아가서 이혼하자 또 해. 그래서 이제 김호남 씨가 이 사람 진짜 이혼하고 싶다. 다른 여자 있나 보다. 해가지고 야 그래 이혼할게. 해가지고 이혼하고 절에 들어가서 보살이 돼요.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유경수 씨는 1950년 12월 대구 대교구 주교자 성당인 계산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려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박근혜 율리안나 자매님이 태어났죠. 쩝쩝. 어쨌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김호남 씨가 출가했다는 거, 보살이 됐다는 거 알게 되고 나서는요. 그래서 유경수 씨가 그녀가 머무는 사찰 좀 지원을 해줬대요. 계속 김호남 씨가 사찰을 옮기면 유경수 씨가 다시 또 쫓아가서 또 도와줬대. 그렇고 김호남 씨는 1990년 뇌출혈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김호남 씨의 따님이었던 박재옥 씨. 그리고 근데 박재옥 씨는요. 김호남 씨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이혼한 다음에 박정희 전 대통령 아빠하고 같이 살았어요. 왜냐면 엄마가 출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박재옥 씨는 아마 지금 살아있을걸요? 남편이 한병기 씨예요. 그래서 여기 박근혜 씨하고 그 같이 한복에 나온 사람이 있네.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씨, 박근영 씨, 박지만 씨한테는 그 이복 누나가 된 거야. 이복 언니, 이복 누나가 된 거야. 박지만 씨가 최근에 좀 결혼했죠. 그래서 박근혜 씨의 이복 언니예요. 그래서 1937년에 태어났고요. 현재 아직 살아계세요. 박재옥 씨는 지금 살아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박재옥 씨 같은 경우는요. 이제 유경수 씨하고 결혼을 하기 전부터 이미 1937년생이었기 때문에 1961년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결혼해서 출가를 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박재옥 씨는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청와대로 안 갔어요.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가족이나 박근혜 씨의 가족들에 대한 그 취재를 하던 시절에도 주목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유경수 씨가 안 낳았던 자식이 주목받는 일을 막기 위해서 박재옥 씨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대권주자도 이혼 경력이 있으면 사생활 보도로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이혼 경력이 있는 대통령마저 없잖아. 박정희 이외에는. 어쨌든. 그래서 박재옥 씨는 그래서 이복 동생들에 비해서 안 알려졌어. 그래서 우리는 흔히 박근혜 씨를 박정희 전 대통령의 큰딸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는 둘째라는 거. 그래서 박재옥 씨가 박근혜 씨보다 15살이 많아요. 무려.
무려 15살이 많고요. 현재까지 살아계시고. 그래서 일단은 뭐냐, 엄마의 이혼으로 인해서 가정해체를 겪고 유년 시절부터 여러 친척집들을 전전하면서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 한병기 씨하고 결혼을 해서 일단은 이제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 있고 뭐냐, 한병기 씨는 육군 영어 통역장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속 부관 출신. 어쩌면 그래서 한병기 씨는 그래서 이제 뭐냐, 박재욱 씨하고 결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때 정치 활동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냐, 어쨌든 그래서 케이블카 국가 사업권을 받게 돼요, 한병기 씨는. 그리고 1971년 이후부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독점 운영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고, 그리고 첫째 여동생 박근혜 씨는 탄핵을 당했고, 1954년생 둘째 여동생 박근영 씨는 아빠의 악행들을 부정하고 있고, 그리고 1958년생 막내 남동생 박지만 씨는 한때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포스코 박태준 회장하고 육사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중독을 겨우 극복을 했죠. 참고로 한병기 씨는 2017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고, 그래서 이복 동생이 구속됐을 때도 뭐 이렇다 할 코멘트를 안 해요. 그래서 박재욱 씨는요, 박정희 일가와 관련된 대행사 거의 안 가요. 그냥 이복 동생인 박지만 씨 결혼식만 갔었어요. 박정희 유경수 추모 행사도 거의 안 가요. 그러니까 이복 남매들하고는 거의 교류가 없다, 이런 거죠. 어쨌든 그렇고요. 올해가 사건 발생 70주년이거든요, 여순 사건이.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여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주장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운동이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 제주 4.3 사건의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공식 기념식에 참석을 해가지고 사과를 발표를 했죠. 근데 경찰 유족은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그래도 당신들도 유족이니까 초청을 하는데, 희생자 합동 추념식에는 참가를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그런 거부 반응이 좀 있어요, 후유증으로. 그렇고요. 전라남도 구례군에는 산동애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구례군 산동면에 살던 19살 소녀 백순예 씨가 둘째 오빠가 사건 관련자로 처형이 되고, 셋째 오빠가 처형돼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자처해서 오빠 대신 경찰에 끌려가서 처형됐다 그래요. 그리고 경찰에 의해 처형장으로 끌려가서 마지막으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산동애가라는 거죠. 19 꽃봉오리 피워보지 못하고 까마귀 우는 곳을 병든다리 저러저러, 다리머리 들어온 원안의 넋이 되어 노고단 골짜기에서 이름 없이 쓰러졌네. 살기 좋은 산동마을 인심도 좋아, 19 꽃봉오리 피워보지 못하고 까마귀 우는 곳에 나는 간다. 노고단 화엄사 종소리야, 너만은 영원토록 울어다오. 잘 있거라 산동아, 산을 안고 나는 간다. 산수유 꽃잎마다 설운정을 맺어놓고 회오리 찬바람에 부모 효성 다 못하고 갈 길마다 눈물지며 꽃처럼 떨어져서 노고단 골짜기에서 이름 없이 쓰러졌네, 해가지고. 참고로 이 구례군 산동면은 거기에 있어요. 구례읍에서요, 구례읍에서
용방면을 넘어가면 그 북쪽에 산동면이 있거든요. 이 산동면에서 그 뭐냐? 산동면에서 좀더 북쪽으로 가면 그 19번 국도가 밤재라는 고깃길을 넘어가요. 터널로 돼 있어요. 밤재 터널이 있어요. 이 밤재 터널로 넘어가가지고 밤재 터널로 넘어가서 그 19번 국도는 남원시를 동쪽으로 통과해요. 남원시를 동쪽으로 돌아서 가요. 17번 국도는 남원시 서쪽으로 가고요. 그 17번 국도 도로 이름이 그 춘향로죠. 그 실제로 남원시 북쪽에 그 춘향 터널이 있죠. 한그 춘향 터널을 가기 전쯤에 한 춘향 터널 바로 남쪽에서 19번 국도하고 17번 국도가 합류를 해요. 거기서 그냥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아, 19번 국도가 정확하게 합류하는 건 아니에요. 그 19번 국도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산업로라는 도로가 합류를 해요. 그 뭐냐, 순천 황전면에서 그 남원의 그 춘향 터널 그 입구까지가 도로 이름이 산업로예요. 산업도로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19번 국도는 그 남원시를 동쪽으로 통과를 해가지고 저기 전라북도 장수군으로 올라가요. 장수 무주로 올라가요. 그래서 19번 국도는 저기 원주 횡성까지 가요. 그렇고요. 그래서 산동면은 그 진짜 산동면에 가면요, 거기는 이제 지리산 산수가 있는 그 지리산 온천 글로 가는 길이에요. 산동면은 저도 몇번 가봤고요. 외갓집이 구례군에 있으니까 몇번 가봤고, 참고로 순천 안주고속도로는 산동면을 지나가진 않고 한 용방면쯤에 가면 구례화엄사 나들목이 있어요. 그쪽에서 바로 천마터널로 해서 남원 그 서남원 나들목으로 올라가 버려요. 어쨌든 아, 백인엽은 또 백선엽하고 또 다른 인물이구나. 아, 형이 백선엽이야? 아, 백인엽 장군이? 형이 백선엽이구나. 그렇구나. 형이 백선엽이다. 아니, 관련 인물에 백인엽 씨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아, 중장으로 예편했어? 이 사람은? 중장으로 입혀놨구나.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그 여순 10.19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참이 민족 역사의 또 비극이죠. 역사적 비극이고, 제주 4.3 사건과 더불어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일이죠. 이제 올해가 이제 70주기를 맞이를 해가지고 관련 희생자분들 편히 잠드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